자, 그러면 이 루카, 가장 오래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세포라고 추정되는 이 존재는 지금 현재 세균의 암석으로 가장 오래된 걸로 알려진 게 한 38억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이전에 존재했을 그런 존재겠죠. 그럼 이 루카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진 존재였을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추하는가? 루카의 유전자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이 그 아까 개통수가 이제 아까 그거는 처음에 나오는 개통수고 요즘은 그 개통수의 이제 이 뿌리 부분이 실제로는 세균과 고균 둘로 갈라졌고 실제로 진핵생물은 고균과 세균의 합작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루카로부터 분지가 된 건, 가지가 나온 건 이 세균과 고균 두 개로 갈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의 학설입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은 나중에 생긴 이 둘의 합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루카의 유전자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균과 고균의 유전자들로부터 그거를 뿌리를 캐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게 작년에 나온 그 연구 결과인데요. 이 세균과 고균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을 지금 현재 유전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총 가지수가 600만 가지쯤 됩니다. 600만 종류쯤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세균의 큰 가지 두 개에 공통으로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고균의 큰 가지 두 개에도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유전자라면 이 루카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학자들이 600만 가지의 유전자로부터 그런 특징을 가진 이 세균의 큰 두 가지에도 있고 고균의 큰 두 가지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찾으니까 그 공통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355개가 거기서 추출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55개의 유전자가 암호화하고 있는 그게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루카가 어떤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추를 해봤더니 이 유전 정보로부터 유추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무산소 생물. 이거는 절대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하면 산소 호흡을 하지 않았다. 산소 호흡을 하기에 필요한 전자 전달계 뭐 이런 단백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수소를 사용할 줄 알았다. 수소를 받아들였다. 수소를 음식물처럼 썼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 전부 그 유전자로부터 추정되는 기능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때 이산화탄소에 이 수소를 결합을 시키면 수소로부터 전자와 그러니까 환원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메탄, CH4입니다. 메탄을 만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탄수화물 를 만들 수 있다.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CO2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질소를 고정할 수 있다. 질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유전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소와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주면 필요한 유기물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전자 중에 뜨거운 열을 견디게 하는 유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고온에 살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부터 이 생물체는 그 유전자의 특징으로 볼 때 독립영양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분이 많은 유기물을 섭취해야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무기물들, 수소와
이산화탄소와 질소만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를 독립영양체라고 합니다. 독립영양체다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로부터 아 최초의 생명은 이 특징으로 볼 때 이것이 전부 해저의 열수구의 환경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저 열수구에서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여태까지는 현재에 있는 생물체의 뿌리를 찾아가서 루카까지 갔죠. 그러면 이 루카가 어떻게 순전한 무기물들로부터 이 루카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다시 베이스로부터 루카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출현한 그 주요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분야를 케미컬 에볼루션,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에볼루션이 아직 아니죠. 그래서 케미컬 에볼루션 또는 에이바이오제네시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찰스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을 쓰면서 거기서 그 책에서 추론을 한 게 생명은 아마도 물질들이 간단한 물질들이 점점 복잡한 물질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스스로 replicate, 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장소는 아마도 따뜻한 연못이었을 거다. 그런 물이 있는, 따뜻한 물이 있는 환경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때 에너지를 제공하는 건 열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번개도 있을 거다. 이런 추론을 종회기원에서 했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근데 이 추론을 뭐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추론이죠. 근데 이거를 실험을 할 수 있는 가설로 발표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1920년대에 오파린과 할데인입니다. 그래서 오파린과 할데인은 생명이 출현하는 환경은 원시대기인데 원시대기의 환경은 산소가 없는 환원성인 환경이었을 거다라는 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환원 반응에 의해서 환원 반응이라는 것은 전자와 수소를 더하는 그러한 반응이죠. 그래서 환원 반응에 의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이 됐을 거다. 그리고 그 유기물이 농축된 원시 숲, 프리바이오틱 숲 또는 프리모디알 숲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유기물이 농축된 원시 숲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복잡한 분자가 생기고 자가 복제하는 분자도 생기고 생명이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죠. 그래서 이 가설의 근거에서 그럼 이 조건을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거를 해본 분들이 시카고 대학의 밀러와 유레이죠. 밀러가 대학원생이고 유리가 지도교수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이 오파린과 할데인의 가설에 의해서 원시 대기 조건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유리기구 안에 이제 메탄과 암모니아와 수증기와 수소 굉장히 환원성이죠. 산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를 넣고 전극을 번개처럼 방전을 시키면서 이거를 며칠씩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트래핑을 해서 잡아내서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8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유기물이 과연 이거로부터 유기물이 생긴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밀러가 그 실험한 거를 보관을 해뒀다가 오랜 후에 한 50년 지난 후에 최근에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동일한 샘플을 다시 재분석을 했더니 그 안에 22가지의 아미노산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기물들이 저런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가능성을 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조건, 열수구 조건 뭐 이런 여러 조건에서 이러한 유기물들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효시가 된 실험들을 이제 밀러와 유리가 방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화산의 분출구라든가 해저의 열수구 조건을 분석을 하고 또 심지어는 운석을 유기물 분석을 하면 운석에서도 유기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외계에도 그런 유기물들이 만들어져서 올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해서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전 물질이에요. 스스로 복제하는 물질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럴 때 이 스스로 복제하는 최초의 유전 물질로 요즘은 이제 이것이 핵산 중에도 DNA가 아니라 RNA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그 몸의 세포의 유전 물질은 전부 DNA로 돼 있죠. 그리고 DNA의 유전 정보가 전사돼서 RNA라는 형태의 유전 정보로 바뀌고 그거를 이제 그 암호문을 풀어서 단백질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일종의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우리 그 생물체의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표현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RNA는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스스로도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그러한 효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는 스스로 그 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자를 수도 있고 다른 분자하고 붙여서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RNA가 그 촉매 반응을 하는 것 중에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소 활성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리보솜 얘기를 했는데 그 리보솜 자체도 RNA로 이루어진 복합체거든요. 그래서 RNA 복합체에서 실제로 거기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을 시키는 효소 활성은 RNA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RNA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김빈혜리 교수가 RNA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RNA의 기능 중에는 RNA를 주형으로 해서 DNA를 만들 수 있는 저걸 우리가 역전사라고 하는데 그 역전사 효소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RNA에서 DNA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으로 볼 때 아마도 최초의 생명체는 RNA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RNA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거를 주형으로 DNA가 생기면서 안정화된 유전 정보가 생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RNA가 또 그 아미노산을 붙이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아주 프리미티브한 원시적인 tRNA 아미노산을 붙인 tRNA도 생겨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아미노산들이 붙어서 결국은 단백질이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아닐까 그 RNA의 암호를 읽는 그러한 단백질이 생겨난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기물들이 종류가 많은 게 생기고 유전물질도 이제 점점점 복잡한 RNA, DNA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둘러싸는 구획이 필요한 거죠. 다른 거하고 구분할 구획이 필요한 거죠. 그 구획을 만든 게 마지막 단계에서 원시세포, 프로토셀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셀이라는 건 이 원시세포가 생기려면 일단 생체막 비슷한 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막은 지질 성분으로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름은 물에 안 섞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안 섞이는 그런 분자가 생겨나면서 근데 이제 그게 물과 전혀 안 섞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약간 물과 잘 섞이는 부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 소수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지질 같은 그런 분자가 생겨나면 이게 한층으로 뺑 돌라서 기름은 기름끼리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해요. 소수성인 건 물에 집어넣어 놓으면 자기끼리 뭉쳐요. 그래서 자기끼리 뭉쳐서 이런 마이셀이라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중층을 만들어서 바일레어죠. 두 개의 층을 만들어서 기름 성분끼리 모이고 물과 가까운 것들은 밖으로 가고 하면서 이 이중막이 이런 주머니 모양, 베지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수용액이 찰 수가 있고 밖에도 수용액이죠. 그래서 수용액을 둘러싼 이런 주머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머니, 이 베지클들은 서로 합쳐져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쪼개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안에 촉매 작용을 잘하는 진흙 같은 금속 성분들, 또 유전 물질들, 무기물들, 유기물들 이런 걸 그 안에 다 트래핑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프로토셀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프로토셀로부터 세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화학적인 에덴 동산이 해저 열수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 그림에 보면은 바다의 밑에 거기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이 부분에는 뭐 황화철이라든가 황화니켈 이런 금속 성분들이 같이 침전으로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와서 식게 되면서 그 옆에 암석을 만드는데 그 암석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굉장히 많은 다공성 암석을 만듭니다. 거의 세포의 사이즈보다 약간 큰 그런 그 구멍을 만든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해저에 그리고 그 산성도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럼 이런 해저 알칼리성 열수구에서 열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황화철이나 황화니켈을 하면 열수가 분출하면서 다공성 암석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일종의 저 구멍 있는 부분이 컴파트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컴파트먼트가 되면서 그 안에 칸막이 공간에서 물질이 농축이 되고 반응이 되고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황화철이나 황화니켈은 촉매 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열수는 그 자체로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칼리고 이 바깥쪽에 바닷물은 원시대기의 경우 원시 바닷물은 산성도가 높다고 해요. 그렇다면 바깥쪽에는 산도가 높고 여기는 알칼리면은 이게 수소이온의 농도가 기울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여기는 낮고 그럼 그 농도 기울기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에너지 생성의 가장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에너지 생성은 지금 현재 우리 세포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막에서 전자 전달하면서 일부러 그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만들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화학 삼투 이론인데 그 화학 삼투의 조건이 자연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수구가 이런 그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초의 생물체는 무산소 상태에서의 독립 영양 생물이었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계속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세균들이 계속 번식을 하고 천천히 번식하면서 많아졌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산소가 생긴 계기는 그 생물 그 박테리아 중에 산소를 발생하는 광합성 세균이 생긴 이후입니다. 그럼 산소를 발생하는 이 광합성 세균은 지금 요즘 존재하는 시아노박테리아 우리가 왜 그 수돗물에 그 강에 녹조 많이 생기고 하는 그 녹조 만드는 그게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그게 산소를 발생하는 광합성 세균이죠. 이 산소를 발생하는 광합성 세균이 빛에너지를 포집해서 빛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쪼갭니다. H2O를 쪼개서 산소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자를 활용해서 그 전자를 CO2의 전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ATP, 이 빛에너지를 포집하면서 그 이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치면서 ATP를 많이 만들고 또 한원력도 만들고 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이산화탄소가 CH2O, 탄수화물이죠. CH2O, 말 그대로 탄소와 물이니까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아진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더 잘 만드는 세균이 생겨납니다.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더 잘 만드는 그 과정이 산소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산소호흡을 하면서 이제 종속 영양 세균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스스로 영양 물질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유기물을 음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산소의 전자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 그러한 생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액 세포에서부터 이제 진핵 세포가 생기는 기반이 다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먼저 이 원액 세포하고 진핵 세포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액 세포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이 안에 염록체가 있고 염색체가 있고 그거를 둘러싼 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핵입니다. 아주 프리미티브한 그렇죠? 그런 원조라는 뜻이죠. 그거에 비해서 진핵 세포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세포 골격, 이 초록색 세포 골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 세포죠. 근데 이 현미경 사진은 보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포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동물 세포고 이게 식물 세포인데 이 핵이 있고 핵을 둘러싼 핵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막이 있고 그래서 이 진핵생물들은 전부 세포막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으로 막 구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둘러싸고 이중막이 있고 그 이중막이 연결이 돼서 이런 복잡한 막 구조가 있습니다. 저 막 구조를 망상체라고 하죠. 그래서 막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또 식물의 경우는 염록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세포 안에 막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진핵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생체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질로 된 포스폴리피드로 된 바일레어입니다. 이 생체막에 대한 강의는 이제 그 이번 학기 강의 중에 막에 대한 강의를 윤태영 교수가 또 더 자세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성분인 또는 물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지방산 성분인 이거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꼬리 부분과 여기 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물과 잘 섞이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멤브레인을 이룰 때 이중층으로 이러한 멤브레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단백질들이 통로가 되기도 하고 외부를 센싱해서 안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베지클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 진핵세포의 이 핵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이 더 복잡한 디스크 형태의 이 막 구조를 망상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이 막 구조를 보면 여기에 점점 이 까만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그러면 저 까만 점은 뭐냐면 바로 리보점입니다. 그래서 이 리보점이 이 망상체에 많이 붙어 있고 세포질에도 많이 떠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보핵산 RNA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조는 옆에 구조를 보시면 이게 전부 대부분이 다 RNA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멤브레인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막이 쭈글쭈글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내막에 이 막상에서 전자 전달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ATP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부분도 역시 우리 강의의 이제 뒷부분에 그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합성에 대한 강의를 김성훈 교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의 현미경 사진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게 핵이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미토콘드리아를 염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점점이 되어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DNA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자기 스스로의 DNA를 갖고 있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리보솜도 만들고 자기에게 필요한 전자 전달 그 ATP 만드는 그 효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막 시스템의 경우는 이것이 핵이고 입 여기가 그 세포막이면 망상체와 띄어서 또 다른 디스크 형태의 막 구조가 골지체라고 해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 사이에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베지클이 떨어져 나와서 이거하고 합치고 또 여기서 베지클이 떨어져 나와서 멤브레인하고 합치고 하면서 결국 분비 단백질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과 안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경 전달할 때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가 그 알기로는 윤태홍 박사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앞으로 할 강의에 대한 일종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의 엽록체의 경우에도 역시 멤브레인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는 마치 그 이 호떡을 쭉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 여기에 이제 엽록체, 이 엽록체 이 안에 그 이 빛을 받아들이는 그 광합성 하는 색소들이 다 그 막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것도 염색을 해보면 DNA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 그 엽록체도 자기 자신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핵생물들이 생겨난 것이 아까 그 고균과 세균의 합작품이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그 합작의 내용이 내부 공생이다. 엔도심바이오시스다라는 거를 처음 이제 제안을 한 게 1960년대에 린 마굴리스라는 미국의 미생물학자입니다. 그 여러분들한테는 아마도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사강 아시죠? 그 칼 사강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 린 마굴리스가 제안한 이 그 설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균류건 원생생물이건 전부 진핵생물들이죠. 그것들은 전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고 전부 그 미토콘드리아들은 호기성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의 기원은 뭐냐?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 뭔가 다른 세포 안에 그 내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잡아먹혔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막을 쓰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합쳐지면서 진핵생물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여러 진핵생물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식물은 특별히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나중에 그 안에 들어와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됐다. 라는 그러한 설이 세포 내 공생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세포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된 이 그 프로테오 박테리아 호기성 호흡을 하는 박테리아가 다른 세포에 합쳐진 그것이 약 20억 년 전에 일어났고 아마도 저거를 잡아먹은 그 받아들인 숙주 세포는 지금 생각으로는 아케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로는 아케아가 저걸 받아들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현대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와 지구가 생겨났을 거다. 그리고 최초의 생물체인 루카가 38억 년 전보다 훨씬 전에 생겨났을 거다.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가 한 27억 년 전쯤 생겨났고 그 후에 단세포 진핵생물이 21억 년 전쯤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동물이 출현하고 육상생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강의의 내용은 이 최초의 생물인 루카로부터 이 진핵세포 생겨나는 이 과정까지를 이제 지금 현재 그 학계에 있는 여러 그럴듯한 학설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가능성으로 과거를 이해하는 그러한 노력이고요.
이거 이러한 노력이 과거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미지를 탐구하는 그러한 동일한 어떤 접근을 활용해서 미지와 미래를 탐구하는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